선생님이 그냥 녹화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설명은 또 다음에 질문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3장이 주제가 물리계층 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계층이 다섯 가지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다 아실 거예요. 맨 밑에가 물리계층이고, 그 위에가 데이터 링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전달 계층, 응용 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계층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물리적인 특성, 그 다음에 외형, 그다음에 이어서 물리적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전자기신으로 전송이 돼야 되니까 그 전자기신으로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나, 즉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자기신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간단한 인터넷 모델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우리가 이거는 여러 번 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왜 인터넷이냐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가 여러 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라우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물리계층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노드, 여기서 노드라고 하면 호스트 하고 중간에 연결 장치, 이두 개를 다 의미합니다. 호스트는 여러분 맨 끝쪽에 있는 단말입니다. 단말.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 스마트폰, 그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금 집에 있는 여지는 잘 모르겠는데 PC,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것들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네, 서버 이런 것들이 다 호스트가 되겠고요. 연결 장치는 망과 망을 연결하는, 또는 단일망 내에서 연결하는, 또는 망과 망을 연결하는, 이런 장치예요. 단일망에서 연결하는 장치는 뭐 브릿지라든지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라우터를 갖다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여기 앨리스라고 하는 요 노트북이 중간에 R2, R2하고 물리계층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 앨리스가 여기 중간에 있는 교환기 또는 허브를 통해서 라우터 2에 연결되어 있는 요 관계. 여기서부터 이 R2까지 또는 라우터에서 라우터까지 물리계층만을 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여기 3장에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관한 데이터, 그다음에 시그널, 그다음에 이 시그널에 관련된 대역폭, 아날로그 전송의 대역폭, 디지털 전송의 대역폭,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돼 있는데요. 자, 앞에 잠깐 볼게요. 3장 전체 내용이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신호에 관한 거. 신호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멀리 자료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신호를 갖다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주기신호. 주기신호에 대한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 아날로그 신호죠. 예. 네.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 여기서 왜 아날로그 시그널을 얘기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디지털 데이터를 멀리 전송하려면 멀리 전송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보통 변조라고 그래요. 변조. 여러분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모듈레이션. 예. 아날로그로 변조를 해줘야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
바꾸는, 바꾸는 과정, 이걸 변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내줘야만 먼 거리까지 전송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송에서의 어떤 손상,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트, 전송률의 어떤 한계,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텐데, 용어들이 다좀 생소하고, 그다음에 좀 낯설잖아요. 네, 낯설고, 그다음에 들어봐도 좀 굉장히 어색하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많이 상담할 때 많이 힘들어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죠.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시그널하고 디지털 시그널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 신호라는 의미예요. 신호, 이 시그널의 의미. 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물질도 아니고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는 내부 컴퓨터 내부에 사용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디지털 데이터가 실제 전기적으로는 아니 논리적으로는 0 또는 1이겠죠. 0 또는 1일 거고요. 전기적으로는 이거를 뭐 가장 심플하게는 이거는 로우 전압, 이게 낮은 전압으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높은 전압으로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결국에는 어딘가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전자기적인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신호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산적인 값, 레벨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네. 이렇게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때 이런 데이터들을 갖다가 에너지를 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멀리 보내야 되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말로 이야기할 때도 힘을 줘서 얘기를 해줘야 멀리까지 전송이 되잖아요? 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를 얘기할 때 주기신호하고 비주기신호를 얘기합니다. 주기신호와 비주기신호. 주기신호는 앞에 볼게요. 여러분 책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 주기적으로 패턴을 반복하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책에 첫 번째 주기적 아날로그 신호가 3.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파형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좀 복잡한 식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지금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물리계층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물리계층에는 전송 매체라는 게 있어요. 전송 매체. 예, 보통 우리가 구리선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전송 매체는 대표적인 게 우리 라디오 주파수, 즉 여러분이 대표 사용하는 이 와이파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을 할때 사용하는 매체, 그게 라디오 주파수. 보통 RF라고 표현하는데 radio frequency 또는 구리선이나 이런 거 보통 유선 매체라고 이건 무선 매체라고 그러죠. 자, 아무튼 유선이든 무선이든 얘네들을 통해서 두 노드가 연결이 돼 있고 이두 노드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고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여기 뭐 RJ45 포트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컴퓨터 뒤에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 8개 핀 예, 패턴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포트로 되어 있겠죠. 예, 이런 물리적인 구조 그다음에 이 매체를 통해서 보낼 어떤 신호 예,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이 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주기적인 신호 사인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사인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폭. 그래서 피크 앰플리트 최고의 진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지금 표시한 건데, 요거 갖다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진폭이 낮은 케이스가 되겠죠. 이 진폭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때는 전압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전류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 파도에서도 파고라고 우리가 저기 기상 예보할 때도 파고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할 때, 거기선 좀 표현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또 어떻게 보면 파도가 이렇게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이때도 진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파도의 높이가 되는 거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폭은 전압 또는 전류, 이런 의미가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X축이 시간 축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단위 시간 1초라고 하면 지금은 두 번의 패턴이 반복이 됐으니까 주파수 F는 2Hz가 되겠죠. 네. T는 주파수 F분의 1이니까 이거는 0.5 세크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관계도 여러분 책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제들이 좀 나와 있는데 요거는 거기 그냥 어떤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예제는 답까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예제 몇 가지 이 중에 그림 3.5에 나와 있는 거 이거 한번 보죠.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 1초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다음에 지금 봤더니 12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됐으니까 주파수는 12Hz고 주기는 한번그 패턴이 반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12분의 1 세크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12Hz에서 6Hz로 나왔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단위 시간당 패턴이 몇번 반복이 됐느냐? 이게 이제 주파수고 그거를 역수취한 것이 주기다. 이건 정의니까.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여기 12Hz에서 16Hz로 지금 변화된 걸딱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얘는 고주파, 얘는 저주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고주파, 주파수가 높다. 이런 뜻이고, 주파수가 낮다. 지금 현재 상대적인 개념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위가 나와 있는데, 단위는, 한번, 우리가 많이 본 거죠. 밀리세컨드는 10에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 10에 마이너스 6승, 나노 10에 마이너스 9승, 피코 10에 마이너스 12승. 예, 그다음에 주파수 같은 경우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예, 이거는 여러분 우리 메모리 용량할 때도 같은 단위를 사용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몇 가지 예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가 주기신호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주기신호에서 신호를 결정하는 요인, 진폭, 그 다음에 주파수, 그 다음에 주기, 이런 얘기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위상입니다, 위상. 위상인데, 위상은 이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위상은 여기 지금 세 개의 신호가 있어요. 다 같은 세 개의 신호인데 그 올라가는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얘는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얘는 여기서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얘는 여기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상승되는 지점을 이렇게 보면 이 지점에서 다음 패턴이 상승되는 시간 패턴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알수 있는 것처럼, 이세개 신호의 주파수는 똑같죠, 모두. 여기나, 여기나. 같은 지금 시간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축을 사실은 뭐, 이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같은 크기의 하나의 사이클이 지금 형성이 된 걸로 봤을 때, 주파수가 같고, 주파수가 같으니까 주기도 같겠죠. 이세 개의 신호가 다. 그다음에 진폭도 대략 보면 진폭도 다 똑같아. 이 앰플리튜드라는 곳은 세개다 똑같아. 세 개의 신호가 다 주파수, 즉 주파수하고 진폭이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사인파예요. 같은 사인파야.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페이스라고 하는 위상, 말 그대로 위치값이에요, 위치값. 그래서 어떤 시간, 같은 시간대에 봤을 때, 같은 시간에 이세 개의 신호를 다 측정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세 개의 신호를 측정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은 신호인데, 얘는 지금 이 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얘는 맨 정점에서 하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여기는, 하강인데, 정점도 아니고 중간에 0점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자, 즉 같은 신호인데 서로 그 같은 시간대에 봤을 때 상대적인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즉 여기를 따져보면 첫 번째 신호에 대해서 이 신호는 어때요? 여기 그림에 점선으로 좀 표시해놓은 것처럼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위치, 첫 번째 신호에 대해서 두 번째 신호는 요만큼, 빠르거나 늦거나 하는 거죠. 같은, 만약에 보낸 신호를 기준을 여기로 잡겠다, 이 지점으로 잡겠다, 그러면 얘는 위상이, 약 4분의 1t만큼 빨리 좀 진행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얘는, 2분의 t만큼 빨리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네, 같은 위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측정을 딱 해봤는데 얘는 먼저 시작했고 4분의 1t만큼 먼저 시작했고 얘는 2분의 1t만큼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파수하고 진폭은 같지만 위상이 다르면 얘네들을 또 서로 다른 신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분이란 말을 쓴 이유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어떤 아까 제가 디지털 데이터를 신호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호로 보낼 때 주로 먼 거리를 보낼 때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해요.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시그널을 이용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데이터가 0과 1로 표현할 때인데, 0일 때는, 예를 들면, 이 위상으로 보내고, 이걸 0으로 보내고, 이거는 1로 보내고,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거죠. 네. 위상차를 이용해가지고, 서로 0과 1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를 주기적인 아날로그 시간으로 전송을 할수 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호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장입니다. 파장. 네. 파장. 제가 그 1학기에 여러분한테 전파 지연에 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전송 지연 얘기했고, 그다음에
대기 지연에 대한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처리 지연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래서, 처리 지연은 그 중간에, 아까 호스트나 중간 연결 장치의 이 CPU의 속도에 연관이 되는 거고, 이 대기 지연은 트래픽이 얼마나 그 노드에 몰려 있나. 여기서 말하는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패킷이라고 했죠. 그래서 패킷 안에 버퍼가 있는데, 아니, 패킷이 아니라 그 중간에 호스트나 그 연결 장치에 메모리인 버퍼가 있는데, 이 버퍼에도 입력과 출력 버퍼가 있었죠. 네, 이런 버퍼 안에 패킷들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냐. 결국 처리는 누가 해? CPU가 처리해서 전송이 될 텐데, 이 안에서 얼마나 기다리냐. 이거에 관련된 게 대기 지연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전송 지연은 뭐 했습니까? 네트워크 하드에서, 야, 나 이거 100Mbps로 데이터를 보낼래. 그러면, 단위 시간당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냐. 이거하고 연관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요 네트워크 하드의 전송 속도, 그러니까 전송 속도가 빠를수록 지연은 낮아지겠죠. 전송 지연은. 그다음에 전파 지연은 요거는 거리에 따라 실제 물리적인 거리, 즉 물리적인 거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 전파 전자기파가 전송되는 시간이 2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고 그랬어요. 원래는 빛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인데, 빛의 속도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리적인 매체, 전자기파가 물리적인 신호를 거치거나, 그다음에 유선이나 무선인 경우에 우리가 이 정도 약간 간소화해서 표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는 일정하고 거리는 뭐 거리에 따라서 결국 전파 지연 시간 t는 요 등속도 운동에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전파 지연 t는 어떻게 돼요? v분의 s. 이 v는 빛의 속도, 여기 2 곱하기 10의 80m per sec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거리 s, 두 노드 간의 거리죠. 따라서 거리가 s 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어떻게 보면 상수 값이죠. v는 상수가 돼서 바뀌지 않은 거니까 s가 크면 클수록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는 내가 파장을 좀 설명하는 거니까, 파장은 뭐냐? 파의 길이, 파장. 네, 파장이니까 파의 길이에요. 웨이브랭스라고 영어로 표시하는데, 자,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데, 시간이 t라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주파수, 아니 주기예요, 주기.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얼마만큼, 이 신호가 얼마만큼 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파장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내가 어떤 신호를 갖다가 만들어 보내. 근데 그 신호가 빛이 될수 있고 전자기파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파장을 가지고 있, 아니 파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 주파수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기라는 t라는 시간 동안 이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시간 동안 간 거리, 실제 이동한 거리, 이게 파장이에요. 보통 그래서 파장은 굉장히 빛의 속도니까 뭐 빨리 많이 갈 수도 있고, 파장, 근데 파장 하나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니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가지는 않을 거, 않아요. 네. 아무튼 이걸 파장을 남다르 표현한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의 주기, 이제 하나의 파형을 형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 t라고 하는데, 그 t라는 시간 동안 간 거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식을 갖다 적용하면 s는 vt가 되겠죠. 또 남다, 특히 파장을 나타낸 남다는 vt. 그죠? 이 v는 아까 2 곱하기 10의 3승 메타 퍼 세크, 10의 8승 메타 퍼 세크라고 했고, 곱하기 여기다 시간, 주기 시간 t를 갖다 곱하면
파장의 길이가 나와요. 따라서 여기 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제가 고주파, 저주파 얘기했어요. 자, 고주파일수록 T가 작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리면 위에 있는 거에 비해서 밑에 것이 저주파지. 얘는 고주파고. 그러죠? 얘는 고주파고 얘는 저주파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기는 저주파가 더 길죠. 네, 저주파가 주기는 더 길어.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까 하나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동안 간 거리를 파장을 했기 때문에 고주파는 주기는 짧지만 파장은 어떠다? 파장도 짧다. 네. 그다음에 저주파는 주기도 길기 때문에 파장도 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앞에 거하고 관련 지어서 한번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파장까지 얘기를 한것 같고요. 여러분 식, 제가 설명한 식도 예제도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시간 영역하고 시간 도메인, 주파수 도메인 이거 잠깐 얘기했고요. 여러분 교재 3.2.4절입니다. 지금까지도 좀 생소하고 낯설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영역하고 주파수 도메인 영역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달력을, 나의 운동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운동을 해. 달리기를 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운동 시간. 운동을 한 시간의 양, 내가 몇 시간 동안 운동을 했나?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운동의 강도로 갑시다. 강도. 운동의 강도를 이거는 시간. 그래서 오늘 하루 운동량이 거의 없다가 이렇게 강하게 달리기를 하고 저녁에 취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내가 운동이라고 하는 나의 운동의 강도를 시간 그래프로 좀 표현한 거고, 이렇게 보면 똑같은 강도인데 시간 축이 아니고 운동의 종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표현했지만 종류니까 내가 걷기도 있고 달리기, 그 다음에 뭐 축구, 배구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걷기 강도를 오늘 이 정도 했어. 나 오늘 달리기 요 부분 할때 달리기 한 거야. 나이 정도 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내가 똑같은 오늘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시간 관점에서 강도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운동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운동을 하는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신호를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는 타임 도메인, 시간 관점에서 신호를 지금 표현한 거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주파수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주파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냐면 이 신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도메인으로만 보면 지금 아주 단일 신호니까 지금은 신호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알 수가 있죠. 아, 이거는 5Hz고 그다음에 진폭이 얼마고 주파수가 얼마고 이거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앞에서 봤던 아날로그 신호도 여러분이 봐서 알겠지만 제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신호를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신호는 어느 한순간에, 한순간, 한순간에, 이 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찍어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신호, 이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이 신호를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주파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 주파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주파도 있고, 이런 파형들도,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져 가지고 이 신호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용한 일반적인 신호, 일반적인 신호는 주파수 하나로 안돼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표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아, 여러분, 퓨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간 도메인의 시그널을 입력을 하면 주파수 도메인으로 바꿔줘요. 네, 그런 식이 다 있고, 이미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걸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단지 그 개념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호를 한번 이제 보면, 이 신호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로 돼 있어. 단위 시간. 단위 시간당 사이클이 1번, 2번, 3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이네, 6Hz. 주기는 6분의 1. 예, 네, 이게 주기가 되겠죠. 자, 이걸 시간 도면 관점에서 신호를 갖다 분석한 거고, 자, 이거는 주파수가 6Hz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주파수 도면으로 바꾸면 X축이 주파수 도면으로 바뀌었어요. 따라서 6일 때만 피크 값을 표현해주고, 얼마? 앰플리튜드 진폭 값이 5니까 이렇게 변하면 끝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주파수 도메인에 대한 얘기도 자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 하나 더 보죠. 자, 이 신호는 세 개의 신호가 지금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DC 직류 직류인 신호가 하나 있고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건전지 그냥 1.5V 건전지다 그러면 1.5V 건전지는 그냥 전압이 항상 일정하잖아. 물론 거의 떨어질 때쯤, 건전지가 거의 닳을 때쯤 되면은 전압이 떨어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압이 1.5V 일정하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변화는 그거야.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따라서 얘는 주파수가 없어. 변화가 없으니까 제로. 따라서 얘는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한 거 빨간색으로 주파수 0일 때 진폭은 15V네. 내가 1.5V를 예를 들었는데 얘는 그냥 15V라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15를 좀 표시한 거고 파란색 선을 자세히 봤더니 파란색 선은 몇번 반복되나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 6, 7, 8번. 8번 반복이 됐다. 그래서 8Hz, 앰플리튜드는 10이네. 점점점점점. 네,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은 16번 반복이 되고 5네.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자, 원래는 자 이제 분석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원래는 사실 이세 개의 신호를 합쳐 놓으면 여기 15V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막 어떤 약간 이상한 어떤 그래프가 될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사실 원래 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를 분석을 한 거야, 분석.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세 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도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복합신호 얘기해야 되는데요. 복합신호 하기 전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시 오전 11시에 보겠습니다. 오전, 네. 파일럿 오전 11시에 보게 될 텐데요.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그때, 또 질문 이렇게 11시에 해주는 걸로 잠깐 질문 받고, 그 다음 나가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업을 해서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뭐 여러분 의견을 자주 얘기해 주시면 조금씩 뭐 조정이 되겠죠. 예, 고생했습니다.